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.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. 그토록 사랑하셨나요, 주님? 그토록 아끼셨나요? 내가 그렇게도 좋은가요? 나 같은 인생에게 손 내미셨네. 그렇게 사랑하시네.
그 절망 가운데서 죽어버리자. 죽는 길밖에 없다. 그리고 막 가려는데 얼마 전에 성경 읽은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.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.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. 내가 너를 고쓰리라. 내가 너를 붙들리라. 참으로 나의 의로우로 온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.
기도할 제목까지 떠오르게 하십니다. 하나님, 내 안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. 내가 지금 당장 죽으라고 해도 죽겠습니다. 그런데 저 죄 없는 불쌍한 새끼를 어떻게 해요? 하나님, 내 안에 어디라도 있는지 말해 주시고, 혹시라도 내 아내가 안 죽었기를 바랍니다. 살아있어야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면 새끼를 찾아올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, 내가 죽음 앞에서 내 아내가 나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막 해결을 했어요. 억울한 걸 다 쏟아내고 났더니 내 안에 나한테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안한테 잘못한 게 더 많더라고.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하고 축복해요.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남자한테 가 있든지 그 남자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꼭 천국 오게 해주세요. 내가 내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.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, 여러분 느낌이 다르다 그랬죠? 그렇게 싸늘하던 집이 원기가 있는 거예요. 신비하게 봤더니 내 아내가 돌아버리는 거죠.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내 아내를 돌려보고 그러면서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 증명을 하나씩 둘씩 치료하시는데, 기도하면서 머리가 십자가로 탁 쪼개져. 그러더니 박하 같은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나가고 질병들도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료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, 나의 문제는 죄 때문이었구나. 내가 질병들고 내가 망하고 하는 일만 안 된 것은 죄 때문이었구나. 이걸 깨닫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회개하고 회개하는데,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원에 한번 가봅시다. 목사님, 종합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한원에 무슨 약이 있겠어요? 그때 목사님이,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니까 가봅시다. 갔더니 한의사가, 목사님 죄송합니다. 너무 늦으셨습니다. 이 사람 많이 살면 한 달 살겠습니다. 공기 좋은 곳으로 보내십시오. 이 사람 살아서 걸어온 것이 내가 보기엔 기적이요. 돌아오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기도했었는데, 막상 한상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서운합니다. 그 인간이 기도할 때는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해놓고 한 달 남았다고 하니까 서운한데, 거기서 깨달은 게